지난 23일 부천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국제 의료관광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. 온오프라인 동시에 열린 이번 컨퍼런스의 의미와 가까운 미래 부천 의료관광의 모습을 짚어봅니다. 김상돈 가톨릭대 부천 성모병원 국제진료센터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센터장님, 반갑습니다.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국제 의료관광 컨퍼런스가 부천에서 열렸습니다. 올해는 어떤 내용들이 중심적으로 다뤄졌습니까? 우리 부천시만의 그런 차별화된 국제 전략 진료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행사가 열렸고요. 그 실질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자는 측면에서 그 중증 질환에 대한 내용들, 특히 이제 유방암이나 이제 심장 질환, 그다음 로봇 수술 같은 그런 거 이제 최신 직연들을 현황들을 들었고요. 네, 해외 환자들이 원하는 지점을 잘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해외 환자들을 더 많이 유치하는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외국인 환자들이 국내 병원 또 의료진에게 원하는 점을 파악하는 자리가 된 겁니까? 해외에서 직접 국내 그런 국내 의료기관들한테 필요로 하는 니즈들을 들었어요. 그래서 뭐 온라인 플랫폼을 형성하기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뭐 비자 같은 특별 비자 그런 뭐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좀 들었고요.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K 방역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죠. 더불어서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쏠려 있을 때라서 지난해보다 더큰 관심이 있었을 텐데 이번 컨퍼런스 어떻게 좀 평해 보십니까? 형식적으로는 우리 의료기관하고 정부 지자체의 긴밀한 공조 체제가 수립이 됐다고 보여지고 지속적인 협조를 약속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좀 어쩔 수 없이 형식을 좀 바꾸긴 했지만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그 하이브리드 컨퍼런스 가능성을 또 확인을 했고요. 그런 면에서 또 특히 이제 온라인에서 뭐한 350분 정도 오프라인에서 50분 해가지고 거의 한 400분 정도가 참여해서 성대하게 행사가 잘 치러졌다고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. 네, 주관한 병원은 달랐지만 이 콘퍼런스가 부천에서 열린 지두 번째입니다.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까요?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거죠. 저희 부천시가 무엇을 잘하는지. 특히나 이제 코로나가 있으면서 국가의 위상도 높아졌지만 이제 예전에 그런 뭐 피부 미용, 성형수술 같은 것보다는 이제 국내 유입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중증 질환의 중요도가 높아지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결국 중증 질환에 대한 치료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가 좀 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잘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김상돈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